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의 컴퓨터공학과 순위를 한번 매겨보려고 합니다. 아니, 네가 뭔데 순위를 매기냐 하실 텐데, 저도 뭐 학교 순위 매기고 그러는 거 뭐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디 학교를 가던 이 컴퓨터공학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걸 배우면은 그 이후로는 자기에 달려있다 이거죠. 컴퓨터공학과는 특히 더요. 그래서 QS탑 유니버시티라는 웹사이트에서는 학교의 랭킹을 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합니다. 그 웹사이트에서 한국에 있고 컴퓨터공학과라는 필터를 적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랭킹을 기준으로 한번 순위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다음의 기준으로 학교마다 점수를 부여합니다. 첫 번째, 교육 평판 및 명성. 두 번째, 교직원의 평판 및 명성. 세 번째, 허쉬 지표죠. 단순한 논문 개수가 아닌 생산성과 영향력까지 합쳐진 지표입니다. 네 번째, 얼마나 세계에서 많은 논문들이 이 학교에서 나오는 논문을 참고했냐 이거죠.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각 학교마다 점수를 매긴 거죠. 아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얼른 랭킹으로 가시죠 하실 텐데,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 안 하면 또 댓글이 달린다 이거예요. 응? 뭐야, 저기 뭐 우리 학교에 뭐 학식은 맛있는데 왜 순위에 반영이 뭐 됐니 안 됐니 한다거나, 뭐 우리 학교 컴퓨터 공학은 뭐 남자 여자 성비가 최고니 뭐니 하면서 뭐 이런 말이 달린다 이거예요. 아무튼 이 QS 대학교 랭킹 웹사이트에서 책정한 대한민국 컴퓨터 공학과 랭킹 10위부터 1위까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세종대학교입니다. 이 세종대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과가 만들어진 이후에 꾸준히 좋은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이 순위를 올리고 있죠. 어느새 한국 컴퓨터공학 10위까지 올라왔네요. 세종대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있고 그 아래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호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로 나누어져 있네요. 컴공은 아무래도 컴퓨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 소프트웨어 학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정보보호학과는 보안,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뭐 빅데이터와 관련을 해가지고 최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야들에 대해서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아예 학과를 만들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듯 합니다. 점수를 보시죠. 교육 평판에서 4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논문 인용 빈도에서 6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9위는 서강대학교입니다. 1948년 이 천주교 쪽에서 우리도 천주교 기반의 대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교황에게 허락을 구해가지고 승낙을 받았고요. 그 뒤에 독일에서 온 천주교 신부 게페르트가 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학교를 설립할 것을 수차례 부탁을 했다고 해요. 지금의 서강대학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21년 뒤 1981년도에 전자계산학과가 설립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 컴퓨터공학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점수 한번 보시죠. 교육 평판에서 4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논문 인용 빈도에서 7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8위는 경희대학교입니다. 학교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1910년 대한제국 시절이죠. 이때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이 맺어지고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해에 독립군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라는 군사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군대를 키우자는 거였죠. 이 신흥무관학교가 해방 후에 1947년도에 신흥전문학원이 되었고, 이 학원은 2년 뒤 신흥대학으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951년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부산에서 잠시 교육이 이루어지다가 60년도에 경희대학교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경희대의 컴퓨터공학과 는 1983년 전자계산공학과가 설립이 되었고, 2001년도에 전자학부 아래 컴퓨터공학과로 계층이 되었죠. 점수를 보시죠. 경희대 역시 교육평판이 49.4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논문 인용 및 활용 빈도가 84.6점으로 아주 고득점을 받았어요. 7위는 한양대입니다. 1939년도에 동아공과과학원으로 시작한 한양대학교는 1948년 4년제 한양공과대학교로 승격을 했는데, 이는 한국 최초의 사립공과대학교로 출발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2000년도에 정보통신학부를 설치를 하였고 소프트웨어 전공이라는 학과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 발전을 해오다가 2016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전공과 소프트웨어 학부를 통합한 소프트웨어 대학을 만들어서 이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라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컴퓨터 공학이나 소프트웨어 전공이나 크게 다른 학과는 아니에요. 몇몇 과목이 다를 뿐인 거죠. 그리고 한양대는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교 탑3 안에 듭니다. 저도 아주 자주 방문을 했고요. 이 한양대 컴퓨터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공학과 건물을 연극영화과와 무용과가 같이 쓴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히든 능력치라 이거예요. 학교가 컴공에게 주는 선물이죠. 아무튼 7위로 생각보다 낮게 책정이 되었네요. 점수를 보시죠. 교육평판이 54점으로 가장 낮은데 나머지 3개는 다 70점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논문 연구는 79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죠. 6위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신촌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는 뭐 당연히 한국에서는 최상위 대학교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죠. 연세대학교는 1885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1884년 이 갑신정변 시절에 미국의 조선주재 외교관 선교관 알렌 공사가 서양 의술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왔는데 이때 설립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광해원이라고 해요. 이 광해원으로부터 병원과 학교를 같이 운영해오던 걸 시작으로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된 거죠. 연세대학교는 1983년에 전산과학과로 첫 신입생이 입학을 하였고요. 1994년 컴퓨터과학과로 개정이 되었다가 2년 뒤에 기계전자공학부로 통합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컴퓨터라는 게 중요해지면서 따로 또 학과가 개설되었다가 2005년도에 컴퓨터과학과로 딱 해가지고 예전에 전산과학과를 이어오고 있죠. 점수를 보시죠. 교육평판은 58.8점이고요. 역시 논문 활용 인용 빈도가 81.6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러면 5위를 살펴보시죠. 5위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 성균관대학교는 1398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대학교라고 하네요. 역사로는 뭐 태조 이성계가 설립했다고 하니까 역사로는 뭐 비빌 수가 없겠죠. 1982년도에 정보공학과가 만들어지고 2012년도에 컴퓨터공학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2015년도에 소프트웨어 대학이 정식으로 설립이 되면서 컴퓨터공학과와 소프트웨어 학과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해요. 점수를 보시죠. 일단 교육 평판이 60.9점으로 가장 낮았고요. 나머지는 74, 74, 81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4위는 바로 포항공대입니다. 이 1986년도에 설립된 포항공대는 4년제 사립대 중에 하나로 꾸준하게 대학교 랭킹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중심 대학교죠. 뭐 중요한 정보는 아닌데 학교 법인이 들고 있던 포스코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뭐 조단위가 넘어가는 재정을 보유 중이라고 해요. 아주 돈이 많은 학교인 듯 하죠. 86년도 개교와 함께 전자계산학과가 개설이 되었고요. 99년도에 컴퓨터공학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점수를 보시죠. 교육평판 61.2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논문 활용도가 85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럼 3위는 어떤 학교가 차지했을까요? 3위는 바로 고려대학교입니다. 1905년 한창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보성 전문학교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1946년 광복 후에 이제 보성 전문학교가 고려대학교 4년제 대학교로 설립이 된 거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려대는 컴퓨터학과, 소프트웨어 벤처 융합 전공, 그리고 정보보호학과가 있는데 고려대는 특히 정보보호, 보안 이쪽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점수를 보시죠. 교육 평판은 58.5점으로 낮지만은 나머지 3개가 78, 78, 83 아주 고득점을 했어요. 특히 논문 활용도가 83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그럼 2위로 가보시죠. 2위는 서울대학교의 컴퓨터공학부입니다. 서울대는 1946년도 해방 직후에 경성대를 포함한 9개의 전문 학교가 합병을 해서 국립서울대학교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이후에 합병한 9개의 학교들이 각각 운영되다가 1975년도 관악 캠퍼스가 오픈을 하면서 대학로에 있었던 의대, 수원에 있었던 농대를 제외하고 전부 관악 캠퍼스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학교가 된 거죠. 1963년부터 응용수학과에서 전산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 전산과학과와 컴퓨터학과가 통합이 되어서 지금은 컴퓨터공학부로 개명이 되었죠. 점수를 보시죠. 총점은 77점이고요. 모든 항목에서 7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직원 평판이 80점, 허시지표가 80점으로 평균을 아주 위로 끌어올린 걸 볼 수가 있겠죠.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그럼 1위로 가볼게요. 1위는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이죠. 197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한국의 첫 연구중심 공과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972년도에 수학물리학과 내에 응용수학 전공이라는 학부를 만들었는데 이 학과에서 한국 최초의 전산학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전산학부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죠. 정부 내의 감독 부서가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관리를 받는다고 해요. 특이하죠? 역사는 짧지만 40년이 넘는 역사로 세계 정상급 공과대학교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학교죠. 점수를 보시죠. 총점 78.6점이고요. 서울대학교보다 총점에서 1.6점이 높은 걸 볼 수 있네요. 연구중심의 공과대학답게 이 네 가지 항목 다 74, 77, 84, 84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서 1위를 차지한 카이스트였습니다. 위에서 매겨본 순위는 이 QS 대학교 랭킹 웹사이트에서 정한 기준과 이 책정한 점수를 기반으로 한번 랭킹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른 웹사이트는 다른 기준으로 학교 랭킹을 매기겠지만은 이런 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대학교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느 학교를 가던 자신이 컴퓨터공학과의 커리큘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이 학교보다는 오직 코딩 실력만 보는 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결국에는 실력으로 나누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재미로 대한민국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순위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